되게 어렵다. 오락에 불과하니까요. 아, 페인터가 오락기 잘하는 사람이네요. 와.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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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MC를 맡은 밤냥갱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롤 챌린저가 더 어려운가? 서울대 입학하기가 더 어려운가? 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해당 토론은 철저한 재미를 위한 방송이니 미숙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방방방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론자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존엄 대학교죠. 서울대가 과연 가기 쉽겠습니까? 서울대가 더 어렵다 파의 김은별. 원원합니다. 명실상부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 상위 300명이죠. 더 어렵습니다. 와. 라고 생각하는 파의 이제 조원호 양갱 같은 비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판례 어디시냐고요. 골이요. 님 어디신데요? 말씀 쉬신데요? 님 어디신데요? 아니 철은별 씨, 님 어디신데요? 아니 내가 티어표를 봤어요. 실버 골드보다 아이언 수가 적어. 리버스 챌린저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깝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맞긴 했네. 너 재능이긴 해. 그래 이거 봐. 그래. 아,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자 이제부터 각자 진영에서 의견을 좀 피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같은 상위 1%여도 같은 1%가 아니에요. 공부는 혼자 마음 다잡고 앉아가지고 엉덩이 싸움을 하면 되는데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롤, 저격, 방풀, 대리, 토토, 티문, 육아 등등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뚫고 육아는 왜 나와요? 표현을 육아라고 하는데 보통 윤별 씨 같은 팀이 걸리면은 기분 나빠, 암에 해보자 해보자 윤별님 한 번만 해봐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챌린저가 더 어렵다면 저는 왜 서울대 재학 중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싫은데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 좋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본인의 직업이 뭐예요? 당연히 방송 쪽에 있으니까 방송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중에 자기 롤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챌린저를 더 쉽게 접하는 거죠. 롤이 더 어렵다 뿐이지 서울대를 가신 분들은 롤 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은별이 옆에 안 오죠. 저도 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논리라면은 은별이는 우리랑도 놀면 안 돼요. 왜? 왜죠? 너무 멍청하잖아요. 나는 건대생이에요. 짜바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급이 아니란 말이야. 얘 학점 보세요. 얘가 우리랑 어울릴 급이에요? 맞아! 야 꺼져! 야 꺼져! 야 죄송한데 건대생이 아니라 건양대생이잖아요. 근데 건대는 맞지 않습니까? 자 그 원호의 의견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0.02% 근데 서울대는 0.6%. 자 이 말은 지금 뭐냐? 몇 프로가 0.64죠? 양경 씨 읽어주세요. 디아몬드. 다이아몬드 3입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롤로 환산을 하면 다이아몬드 3이에요. 자, 본인 티어가 어디시죠? 마스터까지 갔었고 지금 다이아 2입니다. 마스터면 몇이죠? 0.24%. 원호가 이거를 수능으로 환산했으면은 서울대? UC버클리 미국 UC버클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진짜로. 네, 일단은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이아 정도가 서울대급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제가 통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아 서울대생이시군요. 예. 혹시 그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다이아 유저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통계인데 똑같은 수준이라고 했던 다이아와 서울대를 동시에 가졌던 분인데 어떤 게 더 어렵던가요? 서울대가 좀 어렵지 않나? 그쵸. 역시 서울대생의 말씀을 담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교 그 동문들에게 메시지 하나만 남겨줄 수 있을까요? 서울대 화이팅!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뭐가 기대가 되죠? 좋은 직장. 여자친구 생긴다. 높은 연봉. 그쵸? 미래가 기대가 되죠? 네. 롤 챌린저를 탄다? 뭐가 기대가 되죠? 낭만으로 간다. 이거는 서울대를 가든 건양대를 가든 건양대는 왜 끼죠? 동아리 새끼 MG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런 것보다 나 롤 챌린저야 이게 훨씬 더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소개팅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나요? 하다
못해. 그래요.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대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인서울. 네. 말 잔치 일어나고 현수막이 벌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죠? 조원호 마스터 달았을 때 현수막이 걸렸나요? 죄송한데 인스타 스토리에 일주일 동안 박제해놨어요 조원호가. 그 셀프 박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수막 단 거예요. 다른 의견 하나 또 내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서울대를 가려면 그 외국에서 서울까지 와야 돼요. 근데 맞죠. 그거는 어디서든 그냥 컴퓨터 키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이 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혜영이도 아침 7시에 일어났어.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원호가 오늘 롤 얘기라고 해서 진짜 진지하게 준비했거든요. 저도 진지하게 준비했어. 죄송한데 혜영이가 남서울대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 수 있을 줄 알았어.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서울대를 못 갔죠? 우리 다 공부를 했잖아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은. 네? 근데 왜 서울대를 못 갔죠 우리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롤은 우리 존나 재밌게 했잖아. 엄마 아빠가 등짝 싸대기를 날려도 했는데도 우리 못 갔잖아 챌린저. 너 롤 몇 년 했어? 10년. 근데 너 마땅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직업을 가져도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만 신경 쓸 게 아니야. 부모님의 마음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새벽 3시쯤에 공부하고 있다고 해봐요. 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려. 그래서 어머니 엄마 괜찮아요. 어 그래 공부 좀 잘해. 부모님과 이 심리적인 그걸 같이 해, 이겨내야 되는 압박감. 하지만 게임 어떻습니까? 예. 와 똑같이 앉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10년 인생 보여줘. 하고 있어요. 펑 펑펑.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엄마 복장.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죠? 우리 엄마 아빠 죽였어요. 이런 부담감, 압박감, 부모님을 지켜야 되는 이런 마음.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판 한 판. 반박거리가 있습니다. 복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모님한테 IP 충전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 네. 근데 시청자들한테 왜 충전해달라고? 잠시만요. 김은별 씨는 스팀 게임 다운받아달라고 QR코드 띄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아뭐 양경 씨인가? 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저는 생각보다 많은 재능이 필요하다. 되게 어렵다. 오락에 불과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전부라고! 아, 데이터가 오락기 잘하는 사람이네요? 와, 프로게이머 분들이! 오락 좀 하는! 나. 임요환! 대상형! 많은 프로게이머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하면은 그냥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맞지 맞지. 아 이 토론 제가 해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은별이 팀이 매번 지던 이유가 예.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얘가 이제 뭔가 말해놓고 나면은 죄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겨 피력이 어려워지네요. 아 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하자면은 제가 아끼고 이제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한예종에 이제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입니다. 안 아끼잖아요. 어 본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체능이면 사실 서울대보다는 게임 쪽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참고자료 1번 띄워주세요. 네. 이 벌레는 이제 롤 유저들 사이에서 유명한 벌레인데 사슴벌레가 태초부터 있습니다. 시변피하면 나오는 벌레가 애초에 손에 살고 있다고요. 제가 아무 쓴 말이 무언이야. 한예중에 들어갈 노력을 공부했다면 서울대를 노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롤 챌린저? 사슴벌레를 애초부터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챌린저를 갑니까? 그쵸. 게임에 생각보다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들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 더 있는데 인수형? 여러분들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 잘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형 생기면 떼면 포도 다 나오나요? 난 농담이고 공부 잘합니다. 다이아까지는 갈 수 있을 성적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게임? 민수 형이 지금까지 한 게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님들이 말하는 게임 전부 다 한 사람이 뭐 거상 삼국지 메탈 슬러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게임들 했잖아요. 네. 이 민수 형도 브론즈예요, 님들아. 네. 그리고 사실 오기 전에 이제 100을 몇 판 했는데 참고자료 4번 띄워주세요. 제가 질량 550 넣었는데 민수 형 50 넣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원우야 저거를 따왔어? 그럼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리비짱이 그럼 결국엔 게임에 사활을 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죠? 게임은 오락이니까. 어? 아니 그만하라! 오락이요! 아니 그만하라! 자, 이 발언은 밤양갱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피력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대상형!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챌린저가 어렵다 34표, 서울대가 어렵다 29표. 저는 서울대를 찍으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별이라는 고난을 겪고도 서울대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솔직히 은별이 없어서 동률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여기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